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혁진, 장현지, 김직수 선생님이 2022년에 발표하신 대규모 이종 메시지의 실제 응용을 통한 분산 메시징 시스템 활용 연구입니다. Many Task Computing MTC 은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으로서 주로 대규모의 태스크들로 구성되고 상대적으로 짧은 실행 시간과 큰 작업 실행 편차 등의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 연구팀에서는 이러한 대규모의 태스크들로 구성된 MTC 응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분산 메시징 시스템을 활용한 선행 연구를 수행하였고 MTC 응용의 특성상 메시지 처리 실행 시간에 편차가 나타날 수 있음에 기반하여 이를 이종 메시지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종 메시지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세계의 대표적인 분산 메시징 시스템 ActiveInk, Rabbit, Kafka들을 활용하여 실제 MTC 응용을 통한 이종 메시지 처리 실행 시간을 측정한 결과를 제시합니다. 이들의 실행 시간 비교 분석을 통해 대규모 이종 메시지 처리에 적합한 분산 메시징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이혁진, 장현지, 김직수 2022 대규모 이종 메시지의 실제 응용을 통한 분산 메시징 시스템 활용 연구 정보과학회 컴퓨팅의 실제 논문지 제28권 55페이지 308에서 313을 봐주세요. 이 채널은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한국사회과학지원사업단이 제작하고 관리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